충성 희철입니다, 형님. 형님, 저 집에 손님들 와서 이거 까가지고 한 잔씩 했는데 형님 이거 너무 쓴데요? 그거 저 50도요. 50도. 난 뭘 타 먹었어. 얼음에다가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치, 너무 세지. 50도요. 아, 몰랐네. 아, 바텐. 그럴 뻔했네. 아. 번액이야. 아, 뭐 타 먹어야 되는구나, 원래. 아유, 원래 얼음도 타야 되고 나중에 물 타 먹는 거야. 아, 예. 맛있긴 하지. 이거 저 브랜디 요거 더 저 수정시켜 먹어도 되는데. 아, 몇 년 있다 먹으랬었죠, 형님? 저 한 몇 년 묵혔다 먹는 게 맛있어.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아, 귤로 만든 브랜디이기 때문에 몇 년 묵히는 게 더 맛있어.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야, 벌써 다 술이야. 아, 그러니까 아, 형님 미우새 중입니다. 맛있게 먹.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맛있게 먹어. 네. 안주, 야, 근데 안주는 뭐랑 먹냐? 안주 누룽지요. 야, 그걸 아 누룽지랑 먹냐? 나 고기 좀 사다 먹어. 네, 사랑합니다, 형님. 네. 아, 전화를 미리 하고 먹을 걸. 형, 타 먹어야 된대. 전부 먹여놓고는. 다 와가지고 고생만 해. 물타 먹는 소리가 아니야. 물타 먹고. 원액이래잖아. 원액. 그 소리가 침이 흘렀구나. 형, 이거 불. 브랜딩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거 불 붙지, 지금. 이거 불 붙여. 불 붙을 걸? 아니 형님이 얘기하더라고. 이거 진짜 불 붙는데. 붙었잖아. 붙었어, 붙었어 지금. 뭐? 불 꺼봐. 불 꺼봐. 다 꺼봐. 다.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원액을 왜 먹이냐 이거를. 야 원액을 왜 먹이냐 이거를. 오 마이 갓. 와. 다른 거 봐. 정말 진짜 거의 다 알코올인 거야. 네. 웬일이야. 저렇게 불이 붙구나. 어쩜 이렇게 불이 들어올까? 야 이렇게 불 붙는 거를. 야 이건 난로 아니야 임마. 야 난로를. 아니 그걸 왜 먹으라 난로 그 연료를 왜 먹으라 그런 거야. 야 이거는 겨울에. 야 이거는 겨울에 난로로 쓰는 건데. 아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문자. 와.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아니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먹고 나서 전화가 온 거야. 저게 뭐야?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 그거 뭐라 그랬지? 호롱불 같은 거 뭐라 그랬지 우리? 너 이거 옛날에 우리 그거 이거 실험실에 가면은 그거 알콜 램프 이거 한 아 와, 진짜 불이 오래 가네 근데. 저거 먹단 큰일 나겠네. 이걸 와. 이거 지금 마셨다고 우리가? 아니 이거 지금 실화냐? 그럼 분위기 있으니까 이거 켜놓고 있자 일단 끄지 말고. 어? 꺼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분위기 있으니까 이거 켜놓고 있자 일단 끄지 말고. 어? 꺼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상민아. 상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 야, 자 원샷! 자! 아 원샷이네. 아. 축하해요. 야 진짜 어. 먹어야지. 야, 네가 촛불 껐잖아. 그러니까 네 생일이야. 내가 껐으면 내 생일이었는데 지금 술 취한 거야. 네가 껐으면 내 생일이야. 어? 이거 지금 술 취한 거야. 네가 껐으면 내 생일이야. 어? 네가 뭘 취해 취향해? 형 지금 취한 거라니까. 왜 이렇게 빨개? 뭘 빨개? 이거 지금 야, 이거 볼 빨간 순기 같아. 희철아, 어디 잠깐 눈 좀 붙일 데 없나? 어? 아니.